미니폐사 안심배송 분양 그 세 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제주도입니다. 저쪽이었던 것 같은데. 우여곡절 끝에 김포공항 도착. 다행히 비행 시간은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돌발 상황 발생. 반려동물 케이지를 의자 밑에 두어야 하는 규정상 21cm 이내의 케이지만 기내 반음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아시아나 펫 전용 케이지에 들어가게 된 아가. 다음부턴 더 꼼꼼히 준비해야겠습니다. 험난한 여정에도 다행히 아가 컨디션은 좋아 보이죠? 제발 브이 한 번만 해주세요. 힘이 드시겠지만. 제주도가 방문에 반기는지 너무 맑고 예쁜 하늘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주 항공에서는 날씨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비가 오네요. 사실 이날은 제주도 전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피해도 3시간 동안 급격한 항공기가 결항된 무게를 이기지 못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곳이 공항에서 9명이 다치는 등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마중 나와주신 고객님을 따라 고객님 댁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도 제주도의 바다는 아름답죠? 언제나 설레이는 첫 만남. 계약서 설명 역시 빼놓지 않고 진행해야겠죠? 고지 의무라고 해서 이런 책을 확인해주셨으면 이번에 서명 사인이었죠? 제주도에서 분양받으신 고객님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까지 벵갈 아기를 데리고 직접 고객님을 만나러 오게 된 미니펫 대표 홍종만입니다. 고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8살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 청년입니다. 쫙 안 보거든요. 제주도도. 애기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적이 따로 있으세요? 옛날에 이제 중학생 때 그때 비글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좀 일찍 좀 안 좋게 가서 좀 그동안 계속 고민하다가 이번에 어떻게 잘 돼서 미니펫에서 벵갈 고양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이제 고민하시면서 여러 군데 이제 알아보시고 체크해보시고 하셨을 텐데 반려동물 입양하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게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중학생 때 키웠던 비글이 조금 일찍 그 유전병 때문에 이제 죽게 돼서 아무래도 이제 이 지금부터 분양받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커요. 제주도에는 이렇게 애기 입양할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진 않죠. 네. 마땅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보시다가 저희 미니펫이 뭐가 좋았다 아니면 쪽에서 이제 결정을 했다 이런 이유가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고양이를 포커스로 해서 어떤 고양이를 키울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벵갈 고양이라는 품종을 보고 이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도에서 알아봤을 때 제주도에는 벵갈 고양이를 이렇게 분양해 준 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 군데 이제 업체들을 알아봤는데 미니펫에 대한 가장 이제 후기도 가장 깔끔하고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여기에 대한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들을 봤을 때 깔끔하고 되게 뭔가 정돈이 잘 돼 있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배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동물하고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제 거의 등한 시 좀 배제를 했었는데 네. 고객님이 배송이 어떤 것 때문에 배송이 필요하다 나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배송을 했다 바쁜 사람들도 많고 바쁘면 이제 거의 애완숍에 가서 구경할 시간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또 아니면 저처럼 이제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니펫 지점들이 서울 근처가 대부분이니까 제가 이제 직접 올라가서 그걸 데려오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분양받아서 제가 아기인 상태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분양이 가능한 곳부터 알아봤었으니까 요즘 현대에 살아가는 이제 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 이제 직장인 분들은 아무래도 좀 분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이제 미니펫에 24시간 채팅으로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그래도 문자가 나오니까 전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도 빨리 오고 일단 처음에 전화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건 제 성격상 또 부담스러우니까 문자를 했는데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이 오니까 네. 근데 요즘 이제 하면은 아무래도 직접 찾아보고 하는 것보다 이제 뭐 전화 이런 것보다는 문자나 카톡으로 먼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말을 꺼내기, 네, 말을 꺼내기보다. 네. 예전에 강아지를 키우셨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혼자 이제 제주도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고양이를 선택하신 같은 예감이 제가 들긴 하는데 고양이를 키우겠다 그렇게 생각되신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 좀 해주세요. 강아지도 키우고 싶었는데요. 강아지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일을 나가게 됐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텐데 아무래도 고양이들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자거나 그런 걸 좀 가면 강아지들은 좀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비글을 키워봤었던 경험으로서 대소변 훈련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고객님은 뭐 어때도 이렇게 배송을 저희가 직접 데려다 준 거 외에도 미니펫이 어떤 게 좋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되게 홈페이지 내부에 있는 사진들부터 시작해서 후기들까지 다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었고요. 미니펫 사이트 안에 있는 사용 후기 이제 그런 이용 후기 같은 거에서도 읽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정도면은 이제 믿고 분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막 요즘에 워낙 조작되고 이런 후기들이 많잖아요. 이걸 본인이 판단이 되셨는지 저희는 여기는 실제 맞는 것 같다. 이거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도 돼요? 네. 네. 아 이거 저 실은 미니펫 들어갔을 때 뭐지 연예인들에 대한 이제 막 그런 게 왔었어요. 그 이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연예인들 이제 후기 같은 게. 네. 근데 다른 데를 봤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와서 이제 막 구매 이제 입양도 해가고 하고 하니까 그정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는 조작이 아니겠지. 설마 연예인 이름을 가지고 조작을 하겠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오 연예인이 한몫했네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오늘 이렇게 저와 이제 직원분하고 같이 이제 아기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배송이라고 말하기 좀 그러긴 한데 아기를 이렇게 받았을 때 어땠는지 그런 느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 어제부터 잠을 못 자가지고요. 이게 일단 저한테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10년 넘게 같이 살 가족이 생긴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설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항 가는 순간부터 계속 설레기 때문에 네. 오늘 하루는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 저희 뭐 직원하고 저는 첫인상이 어땠어요? 아 좋았어요. 정말 별발이 좋았네요. 근데 말씀 되게 잘해주셨고 준비를 많이 하죠. 어제 밤부터 연습하신 것 같은데. 미니펫! 미니펫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아, 굉장히 잘하시네. 마지막 소감이 어떠세요? 고객님께 예쁜 아이 인사합니다. 크게 말씀해 주셔야 돼. 미션 success.